고분왕이 등극한 이후에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매우 고단했는데, 그래도 재위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들자면 중국 대륙을 공격해 한나라와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각 사서들의 기록들이 천차만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정말 고구려가 대륙으로 쳐들어가 그곳에서 한나라와 전쟁을 했는지는 조금 고민해봐야 합니다. 후한서 광무제 본기를 보면 요동 변방에 맥인이 침략했다고 쓰여 있는데, 후한서 동이 열전에는 구려와 선비가 요동을 침략했다고 쓰여 있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장수를 보내 자신들이 직접 공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맥인이란 중국 입장에서 보는 오한과 선비 등 북방 이민족 세력을 지칭하는 말로 풀이하고 있으며, 구려 또한 고구려의 통치를 받는 변방 이민족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민족들과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듯 합니다. 아무튼 해당 기록을 보면 모분왕은 날로 사납고 잔인해져 자리에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았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 삼았으며,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죽이는 것을 서슴치 않았는데, 특히나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활을 쏴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폭정을 일삼다 재위 4년 차인 서기 53년이 되자 모분왕은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두로에게 시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무신왕의 동생이자 고구려 귀족이었던 제사를 다음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하니 이가 바로 고구려 6대 국왕 태조 대왕이 됩니다. 태조 대왕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2대 유리 명왕의 아들이자 3대 대무 신왕의 동생이었던 제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어머니였던 부여 태후가 섭정을 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왕자 고수성과 함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을 통합 영토를 점점 불려나갔습니다. 이러한 정복 군주의 행보로 56년 옥저, 68년 갈사국, 70년 조나국, 72년 주나국 등 여러 소수 국가들을 정복해 고구려 영토로 삼았으며, 국력과 함께 영토가 넓어지자 한나라와 전면전을 펼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뒤이어 105년 요동군을, 111년과 118년에는 예맥, 현도군, 낙랑군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니, 이를 경계하던 한나라가 121년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을 시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조 대왕은 고수성을 볼모로 거짓 항복하는 척 계책을 썼고, 이들이 방심한 틈을 타 선비족 연합군과 함께 군사 3천을 이끌고 요동을 습격, 요동 태수를 사로잡아 처형했습니다. 그대로 기세를 몰아 현토군을 쳐들어갔으나 부여가 원군을 이끌고 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후방이 위태로웠던 태조 대왕도 결국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46년 고수성이 쿠데타를 일으켜 태조 대왕을 밀어내고 왕위에 앉았는데, 이때 태조 대왕은 별궁에서 약 19년간 기거하다 165년 118살의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조 대왕의 나이에 대해 당시의 의학 기술과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각 기록들마다 출생 연도와 나이에 대해 다르게 기록하거나 누락이 되기도 해서 진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조라는 묘호는 국가를 세웠던 초기 창업군주에게 주로 붙여지는 묘호인데다 후한서 기록에는 태조 대왕이 165년이 아닌 121년에 사망했다고 기록한 만큼 중국 측 사서와 우리 측 사서의 기록도 다릅니다. 때문에 태조라는 묘호와 사망연도 그리고 그의 나이로 추정해보건대, 동명성왕 즉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아닌 태조 대왕 때의 고구려는 전혀 다른 고구려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이런저런 문제로 혼란스러워지자 태조 대왕을 추종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 이를 한데 통합시켰고,
태조 대왕을 내세워 고구려가 다시 건국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분왕이 피살돼 승하하자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찾는 와중에 태조 대왕의 아버지 제사 등 새로운 세력들이 태조 대왕을 추대하였으나 전대 왕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모분왕과 연결시켜 마치 자연스러운 승계구도가 이어진 것처럼 조작하니 태조 대왕의 수명과 제위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서에 기록된 121년 사망서를 근거로 태조 대왕의 사망 이후에 고구려의 동태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을 들어 중국 측 자료를 더욱 신빙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왕자 고수성은 결국 자신의 형이었던 태조 대왕을 밀어내고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7대 국왕 차대왕이 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된 차대왕은 태조 대왕의 동생이자 8대 국왕 신대왕의 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후한서 기록에 따르면 차대왕은 태조 대왕의 아들이자 신대왕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또 각기 다른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